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넓이를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문제 되게 복잡한데 그냥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선생님 문자가 있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필요해? 문자가 있잖아. 식으로만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문자가 나온다고 해서 문자가 나왔어. 오, 문자야. 이게 아니라 아스 문자다. 어, 그렇지. 생각의 전환. 계산할 필요 없고 얼마나 좋냐. 이해가요? 삼각형 넓이 시작.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죠. 밑변이 뭐야? x 마이너스 4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x. 얘가 4. 그럼 얘가 밑변이잖아. 얘는 뭐야? x 빼기 4라고 해야지. 다항식이니까 반드시 가로 쳐줘야죠? 네. 가로 안 쳐주면 난리 납니다. 네. 가로랑 등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12가 되겠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먼저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럼 6 곱하기 x 마이너스 4죠? 네. 분배하면 되겠네? 시작. x 6x 항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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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네. 항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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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두호까지 포함한 항에다가 6x 마이너스 항에다가 연결을 시켜 항에다가 분배를 하면 연결부호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나. 선생님 가운데다가 플러스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요? 그럼 난 물어봐요. 무조건 플러스라고. 왜? 연결부호는 무조건 뭐야? 연결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야. 선생님 마이너스일 때도 있잖아요. 아니지. 이건 3 플러스 마이너스지. 이해가냐 안 가냐. 연결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 연결부호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말이지. 항의 부호를 물어보는 게 정답이죠. 얘랑 얘랑 분배되면 항의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6x. 생각해서 6x. 얘랑 얘랑 분배하면 항의 부호가 뭐예요?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4 쓰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 연결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 연결부호를 가운데다 뭐 써요? 그러면 이 항의 부호를 모른다는 얘기야. 이 항의 부호를 왜 모르냐? 앞에서 유리수 계산했는데. 이해가요? 이해가요?